약대전이 그라인딩을 하면 미분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똑같이 고민해가지고 테스트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의 모니카 페케테라고 하는 박사인데, 여자 박사인데, 실제로 로스팅을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로스팅 디벨롭이 늘어나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잘 바스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는 로스팅을 많이 할수록 바스라진다라고 하는,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새우깡 드셔보셨잖아요. 장마철에 먹을 때랑 갓 봉지 따서 먹을 때랑 어떻게 되나, 식감이 다르죠. 묵묵한 거는 깨물었을 때 잘 안 부서져요. 그 이유는 습도 때문이에요. 습도. 실제로 빈에 습도가 많으면 잘 안 그라인딩 됩니다. 그라인딩은 자르는 과정이거든요. 잘 안 잘리니까 미분도 별로 안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연성이 되게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가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똑같이 해봐요. 여기서 보시면 1차 크랙부터 2차 크랙까지 이제 로스팅을 단계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 EK43으로 똑같은 세팅에다가 원동은 계속 바꿔가지고 입도 분포를 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미디엄 파티클 사이즈라고 나와요. 입도 분포를 분석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점이 있거든요. 평균을 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작은 애부터 제일 큰 애까지 일서적으로 다 나열해가지고 제일 중간에 있는 애, 숫자 개수로 쳐가지고 제일 중간에 있는 애를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반적인 크기는 다 작을 거라고 우리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랙이 많이 진행될수록 그라인딩을 했더니 중간값이 다 작아지죠. 사이즈예요. 얘는 퍼스트 크랙이죠. 1차 크랙 거의 직전 직후 요때쯤인데 얘는 중간값이 300마이크론이에요. 0.3mm. 똑같은 그라인더 세팅을 했는데 근데 크랙이 지나가니까 점점 평균 크기가 작아지죠.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입자가 다 작아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미분이 또 엄청나게 생겨버리면 이 중간값의 숫자 확 낮출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미디안 값을 갖고 왔습니다. 미디안 값을 갖고 왔고,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까만 게 퍼스트 그렉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피크치가 제일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거는 세로 가로축을 보시면 지금 1부터 1000, 그러니까 1미크론부터 1밀리미터까지를 측정을 해 놓은 건데 간격이 얘는 로그 스케일이라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1에서 100까지가 이만큼인데 100에서 1000까지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라인딩을 했을 때 1차 크랙에서 하니까 입도 분포가 제일 튀어나온 애를 우리가, 요걸 또 모드 값이라 그래요. 최빈 값이에요. 제일 입자가 많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거세 크기는 얼마인가 해보니까 아무튼 제일 많이 그라인딩 했던 나온 애들 보니 얘는 이 정도인 거죠. 얘는 지금 아마 한 600에서 7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프를 읽기가 힘들어요. 로그 스케일은 이 간격이 너무 수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갈린다는 거예요. 미분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은 굵은 애들 입자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 굵은 입자가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더 가늘게 갈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늘게 갈리는 경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미분이 늘어난다는 거랑 비슷해요. 잘 부서진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더 작게 갈렸어. 그러면 잘 안 갈렸으면 미분이 안 생겨요. 근데 잘 갈렸으면 미분도 사실 잘 생기는 가능성이 더 커요. 가늘게 갈렸을 때.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두 입자의 특성이 그래요. 잘 바스라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약대전일수록 미분이 많이 나온다. 그래프로 보면 약대전일수록 미분 양도 지금 보시면 올라 증가하죠. 근데 미분은 그라인더 날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라인더 갭을 줄여도 보시면 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입자, 미분 입자 봉우리는 항상 똑같아요. 거의 한 40미크론 정도 됩니다. 모든 그라인더에서 항상 미분은 40미크론 정도의 분포를 해요. 미분의 최빈 값은. 왜냐하면 걔는 그라인더 날의 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체류하고 많이 옆에 치이고 해서 부수적으로 파티클이 생기는가가 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미분은 사실은 이 그래프를 봐도 미분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부피 분량, 그러니까 분율이 높아요. 그러면 락배전으로 갈수록 미분이 좀 덜 생기죠. 덜 바스러지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생두가 어떻게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스팅인데 디벨롭은 이런데, 예를 들어 똑같은 다크라도 로스팅을 패스 로스팅을 하느냐 슬로우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꿰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 세포 구조를, 원두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장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수출 속도거든요.